네, 저는 나쿠나차시마를 떠나서 피마이라는 도시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쿠나차시마인데요. 알아보니까 이 동네 같은 경우는 뭐 그다지 볼거리는 없어요. 도시 크기에 비해서 볼것 없고. 근데 도시가 크다 보니까 야시장이 엄청 많았고, 이 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야시장이 있는 것도, 제 생각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야시장도 크구나. 그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 도시, 그 나쿠나차시마를 구하신 분이고요. 성함은 좀 긴데, 사람들이 모 할머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라오스와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분이 잔다르크처럼 군대를 모아서 싸워서 이겨서 이 도시를 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 그이 도시를 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여기서 이렇게 추모를 합니다. 어딜 가나. 그래서 이분을 추모할 때는 야모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비가 오고 있나 했더니 이 호수가 뜯어졌나 보네. 근데 여기만 비 오고 있어. 커피숍, 맛있는 커피 좀 먹고 싶은데 제가 근래에서 맛있는 커피를 못 먹어서. 근데 와, 여기, 야, 여기 절 안에 이런 게 있네. 뭔가 절이 약간 시민들의 휴식처, 안식처? 뭐 그런 느낌도 있네요.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되게 밝고요. 사람들 표정도 좋고, 그리고 안에 보면은, 야, 이거 무슨 수목원?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이쁘네. 이쁘게 해놨네. 와. 스파이더맨도 왔네. 절인데 이게 굉장히 느낌이 다르네요. 진짜 무슨, 와. 여기도 봐봐. 스파이더맨 만나러 와야지. 이야. 되게 이쁘게 해놨어요. 뭐 제주도보다 더 이쁜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놨을까? 원래 있던 건 아니겠죠? 인공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아니, 이래서 어메이징 타일런드예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사실 여기는 기대를 1도 안 하고 왔는데 이 폭포가 그냥 싹 기대 이상으로.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이제 진짜 태국 그 민족들 있잖아요. 원래 그 살던 원주민들 얼굴이 약간 검어지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어제도 봤는데 무슨 행사를 준비하시는지 이렇게 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네. 연습하시는 분들. 뭔가 이제 이거를 전수받는 분인 것 같아요, 느낌이. 늘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 한분 계시고, 그 다음에, 나이 젊은 사람들이 받고 있다고요. 늘 그렇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짜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뭐 수군가 뭐 전수받거나 판소리 전수받는 거? 그런 거 느낌?
커피 한잔 땡겨가지고 이 깡촌에 커피점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냥 맛이 있을까요? 최고 평점이라고 해서 정말 탐험하는 기분으로 아무 지식 없이 정보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깔끔하긴 한데, 와, 카페라떼다 지금. 가격은 1,800원 정도 합니다. 다들 커피들이. 와, 여기 밥도 파네. 여기 장어덮밥 같은데? 와, 여기 들어오는 것 같은데. 커피가 나왔고요. 맛이 어떨지 되게 궁금하네요. 여기는 카페 라떼 아트도 굉장히 이쁘게 하더라고요. 오, 안에 공간이 있네. 오, 위에 이렇게 선풍기도 들어가고 있고. 와, 이쁘네. 와, 예상 밖이야. 야, 어메이징 타일랜드 또 느낍니다. 우와, 이거 뭐 잔잔한 홍수라고 해야 되나? 오, 너무 이쁘게 나왔다. 뭐 자꾸 평범하긴 하지만 전혀 예상 못했던 게 정말 여기 깡촌이거든요. 운전하면서 오면서 와, 진짜 깡촌이다 하고 왔는데 이렇게 분위기 있게 카페를 잘 만들어 놨네요. 개도 드나하고 여기도 되게 이쁘죠. 아, 진짜 이쁘다. 사실은 여기 에어컨은 없어요. 그래서 에어컨은 없는데, 아, 근데 날씨가 선선하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잔잔하게 호수에, 조그만 호수에 바람이 부는 게 보이시죠? 되게 좋아요. 대마의 커피 맛. 제가 볼 땐 밍밍할 것 같은데 딱 보기에는. 일단 케이스가 딱딱해요. 이게 뭐냐면 저가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거 쓴 거죠. 엄청 쓰긴 하거든요. 빨리 애플에서가 잘 안 닦여서. 이제 한 잔 더 갖고 가야겠는데?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예상 밖에 진짜. 새들이 이렇게 논이고 있어요. 아, 이건 너무 이쁘다. 동남아라서 느낄 수 있는 건가요? 한잔이랑 같이. 이 용은 어떤 분이 또 공덕을 쌓으시려고 이런 모양새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상?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처음 봤습니다. 정말 어딜 가나 참 독특하다. 이 피마의 지역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네요. 여기가 제가 지금 있는 곳이고 이쪽이 커피숍이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크메린들이 지었던 그 앙코라트의 축소판이 있습니다. 저는 수린이라는 지역으로 와 있고요. 햄버거가 땡겨서 여기서 햄버거 잘한다는 집으로 왔습니다. 452 카페인 레스토랑이고요. 열었겠죠? 어, 되게 이쁘게 해놨네. 깡촌에 이런 게 있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와, 여전히 무슨 어디 텍사스 어디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색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색감이. 어디 성수동이나 홍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장난감이 되게 어색하시게 어두운 것 같아요. 그쵸?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 만원 가까이 되네요. 예상 외인데. 네, 와규 버거가 나왔고요. 일단은 감자가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고. 와규 버거는 뭐 맛이 어떨까 궁금하네. 가격이 너무 사악해. 이게 288바트니까 11,000원 정도에 약간 어리둥절하긴 합니다. 내가 잘 온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 궁금한데? 향이 조금 알 수 없는
시장에 가면 나오는 향 있잖아요. 맛있는데 기대하고 있어요. 그냥 맥도날드 치즈버거 같은데. 포테이토가 많아서 배는 채웠어요. 근데 기름진 거야 포테이토도. 아, 애들이 버거 만들 줄 모르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버거 매장 뒤에 이렇게 또 이쁜 정원이 있네요. 아, 정말 어메이징 타일랜드예요. 옆에 보면은 이렇게 뭔가 또 이것저것 다 새롭게 짓고 있네요. 이 버거집 바로 옆에도 커피숍이거든요. 밤이 되면 이쁠 것 같아요. 저 위에도 조명이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아, 이런 독특한 조명, 성수동이나 뭐 홍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조명이 있고. 아, 날씨가 이렇게 많이 덥질 않아서 너무 이뻐요. 여기 진해기도 너무 좋고, 일단 햇볕을 좀, 구름이 가려져서 다니기도 참 좋습니다. 거기가 볼 게 없으면 이 뒤에 나올 이제 시사켓 그리고 로이엔 뭐 이런 쪽들도 볼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는 이렇게 그냥 드라이빙 하면서 그냥 운전 즐기면서 보면서 다니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딱히 오셔서 뭐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콩캔도 유튜버도 많이 가시는데 먹방밖에 안 찍잖아요. 거기서 특별한 뭔가를 하진 않잖아요. 그거 보면은 가도 거기도 별게 없을 것 같아요. 저야 뭐 먹방 같은 거 안 찍고 그냥 먹는 것도 현지 음식보다는 이런 음식들.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먹는 게 좀 편해야 되거든요. 괜히 이제 안 맞는 음식 먹었다가 이제 몸 상하고 아프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일단 이제 제가 태국 음식이 저랑 이렇게 막 맞는 것 같진 않아서 그냥 막 땡기진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봐가면서 하루에 한 도시 이렇게 다니려고 했는데 한 두 개 도시까지는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여행이 좀 일정을 좀 단축할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내 치앙마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좀 며칠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파타야를 제가 추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끝난다면. 그래도 수리내 왔으니까 수리내 중심지이자 그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은 보고 가야죠. 그래서 요 분도 이제 이 지역을 살리신 분인 것 같아요. 아까 한 분이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봉양인가? 봉양을 하고 가셨는데, 이 동네는 정말 이 코끼리가 상징인가 봐요. 코끼리 한 10마리 있으면 엄청 부자였다고 예전에 하는데, 그게 부의 상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살짝 오는데요. 이 정도에 비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의 비가 오는 거는 구름이 꼈다는 건데, 구름이 끼면은 기온이 좀 더 선선해져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약간 잠실 그 오륜공원? 올림픽공원? 뭐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번 들어가고, 일단은 한번 둘러보려고 왔습니다. 아, 진짜 시사켓도 볼 게 없는 거네. 네, 끝이야. 아, 너무한다. 시사켓 분위기고요. 시사켓 분위기도 뭐 수림이랑 별반 차이 없네요. 그러면서 보면 롯부리가 대단한 것 같아요. 롯부리도 이런 분위기지만 롯부리 자체에 원숭이 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HIV 태풍.